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가 인천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쌓인 눈으로 인한 제설 작업과 함께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중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 적응 훈련으로 특별한 볼링 수업을 가졌습니다. 중구가 월미 관광특구의 모범 음식점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시켜 월미 관광특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구 월디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태보교실이 열렸습니다.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신나고 활기찬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구가 인천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른 아침 동인천 주민센터 앞마당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저마다 가슴엔 가로띠를 두르고 플랜카드를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나선 공무원과 주민들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 회의와 2010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으로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부경찰서장, 모범운전자회 등 기관, 단체, 주민 등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초질서 캠페인은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회의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이 회의를 널리 알리고 또 가로 환경 정비를 깨끗이 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보여주겠다는 세계적인 도시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제설 작업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당초 동인천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려 했으나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거리에 눈이 쌓이자 참가자들이 합심하여 눈을 치우며 시민들과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중구의 한 볼링장에서 아주 특별한 볼링 수업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구의 한 볼링장. 볼링을 배우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은 어설픈 동작으로 볼링공을 굴립니다. 때로는 공이 구석으로 흐르고 때로는 운 좋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설픈 동작과 실력이지만 활기찬 모습으로 볼링을 즐기는 이들. 이들은 중구 정신보건센터의 주간 재활 회원들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사회 공동체 모임의 체험 기회를 주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자 중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분들이 사회로부터 많이 소외가 되어 있으면서 사회 기술이 많이 떨어지셔서 이런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서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볼링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이런 비슷한 시설이나 다른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학생 시절 볼링 선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성준 씨.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성준 씨는 이들을 지도하며 보람을 느끼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 적응이 힘든 이들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걸 전부 다 소화를 하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볼링을 치면서 또 즐거운 시간과 그리고 또 운동함으로써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우리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장애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들. 이번 볼링 수업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 모임의 체험 기회가 늘어나 소수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를 기원해봅니다. 지난 17일 중구청 월디관 4층에서 신나는 태보교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월디관에 울려 퍼집니다. 힘차게 주먹을 뻗고 발길질을 합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려는 듯 신나게 동작을 따라합니다. 여성들의 활력이 넘치는 이곳은 중구생활체육여성위원회가 여성들의 건강과 건전한 삶을 위해 마련한 태보교실입니다.
중구생활체육여성위원회는 지난 2007년 9월 건강한 여성상의 확립과 활기찬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창단한 뒤 여성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들을 진행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월별로 꾸준히 진행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등산과 에어로빅, 볼링, 호신술, 풋살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가, 줄넘기, 벨리댄스까지 다양합니다. 생활체육여성위원회는 생활체육을 통한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선 구군 여성위원회별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동네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시단위 대규모 체육행사에서 홍보 및 안내와 뒷정리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구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가 자유화에 따른 석유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지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석유류 가격 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사동 주유소 등 관내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표시 가격과 판매 가격이 다르게 표시하는 등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시 기준에 의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함께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가격 표시판 설치, 할인 가격 표시 방법, 가격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업소가 나오지 않아 중구 관내 업체들이 대체로 석유류 가격 표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해온 꾸준한 지도 점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월미 관광특구의 모범음식점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 발전시켜 다시 찾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으로 깔끔해진 월미도 상가거리. 중구가 이번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통해 월미 관광특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서비스 등 각종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구는 월미 관광특구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컨설팅을 도와줄 전문 고객평가단을 모집하고 이미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신규 모범업소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생, 맛, 시설 등을 점검평가할 고객평가단 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모범음식점 관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구는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예산 4,300만 원을 투입해 간판 및 조형물, 국제화된 메뉴판 등을 업소에 제작 지원하며 모범음식점 전용 안내 책자를 국제여객터미널, 국제공항 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범음식점 육성 사업은 친절하고 위생적인 식품 접객 업소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특구 중구 이미지 조성은 물론 선진 음식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4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됩니다. 중점 정리 대상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주소와 실제 주소 불일치자 정정사항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 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간소화를 추진하여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선 내용은 현행 교통안전교육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비용은 12,000원에서 무료로 변경되었으며 기능시험은 15개에서 11개 항목으로 도로주행은 35개에서 31개 항목으로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연습 10시간 폐지 등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보다 간소해졌으며 취득비용은 전문학원에서 취득할 경우 현행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이버경찰청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한 이메일 주소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발송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분이며 신청 시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